안녕하세요. 뉴욕 미닛을 진행하게 될 저는 폴리나라고 하고요. 저는 스테이시입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나와 이씨로 활동하게 네. 될 거고요. 저희들은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고 네. 예. 그러니까 이씨는 뉴욕.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고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얘기들 그다음에 미국 얘기가 될 수도 그렇죠. 있을 거예요. 네. 네, 이민자로서 겪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뉴욕 뉴저지에서 일어나는 뭐 핫한 이슈라든지 네. 네,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들이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때 뭐 키워드나 주요 이슈에 관련한 얘기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. 또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네.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뭐 나눠보고 공감해보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도 있고 네. 네. 미국 특히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한인으로서 뭐 이민자로서 겪는 일들 에피소드들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뭐 그리고 뉴스 같은 거를 여러분께 또 한인 동포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전 세계 어디에도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뉴욕 미닛.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유명한 곳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직접 네.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체험도 해보고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고요. 뉴욕 미닛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뉴욕 미닛이요. 네. 일단 뉴욕이 전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도 하고 맞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죠. 네. 네. 그래서 뉴욕의 그런 좀 사람들의 분주함, 또 급한 그런 성격들을 좀 풍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뉴욕 미닛이다,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뉴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제목을 뉴욕 미닛으로 정했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자주자주 만나요. 좋아요, 구독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